한방에 산다. 자, 오늘 녹화일기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오늘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하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또 회장님 나오셨거든요. 아,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첩약건강보험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세연 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으나 그거는 조금 힘들고 우리 또 대한한의사협회 네. 우리 이사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무 이세연 의무이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이 하하.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쯤은 이제 구독도 같이 누르셔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연 이사님 모셨습니다. 오셨으니까 네. 같이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의무이사 이사연입니다. 이쪽으로 소개 네, 반갑습니다. 이사연입니다. 아유, 뭐 소개가 아주 짧게 저희가 그 부탁을 받았어요. 의무 이세연 이사님으로 아, 소개해달라고. 왜 의무인가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의무도 하고 뭐 법제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데 네네. 저는 오직 이거밖에 할 줄 몰라서 아하. 의무만 하는 아하. 의무이사 이사님. 그래 그래. 우리 저기 저 지난번에 오셨던 법제 이승준 이사님도 법제 양무. 아 그렇죠. 그죠? 네. 뭐 이렇게 직책들이 막 이렇게 투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냥 네. 무조건 그냥 의무 뭐 의무만 한다. 저도 홍보 홍보 이사. 나도 홍보. 네. 원래 다른 네. 거로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아 이거 전직. 이거는 전직 이거 투잡이 아니에요. 네. 의무 이사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우리 집행부 43대 집행부 시작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의무 이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사실 제가 그 의무이사 이거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이제 기획이사랑 의무이사를 했었어요. 아 그때는 투잡을 하셨네요. 아 기획이사를 먼저 했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사가 좀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의무이사를 했는데 그것도 네. 일이 좀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의무이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도 받았고 일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떤 그 누구 또 후보를 뭐 지지했던 간에 대의에 맞춰서 같이 좀 노력을 하자 이런 또 동의가 있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 대의에서 그렇죠? 아까 강조하신 게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의무이사가 아마 무슨 일 하는 건지 다들 잘 모르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죠. 네. 보통. 거의 비슷한데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의사의 의권을 지키고 네. 또 한의사가 해야 될 의무를 갖다가 잘 챙겨주는 역할이 의무이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의사가 해야 될 의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하. 우리 의권소에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다른 또 이 업무를 하는 다른 의무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일들을 좀 분담을 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경기도 이사님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미 좀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일을 주로? 경기도에서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상해 남는 걸 딱 한 가지만 꼽는다. 아,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네, 좋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난임 사업들을 이제 지자체가 막 시작하려고 할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난임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네네. 연구 사업을 하는 그런 뭐 1억 예산을 받는데 뭐 좀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 예산은 네. 어디로부터? 경기도로. 네, 경기도에서부터 아,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경기도에서도 난임 사업을 현재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사랑해요, 경기도. 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당시 경기도 도립병원이 6개가 있는데 지금도 네. 그렇지만은 한의과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에 한의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결국은 한 3, 4년 후에는 의정부에 도립병원에 한의과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노력을 하면 공공병원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과 좀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이미 또 일을 하면서 결과도 또 좀 맛을 보신 거예요, 그죠? 성취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사님 뭐 이것저것 업무가 많으세요. 보면 우선 요거 뭡니까? 보건소장 임명 제한 철폐? 아, 네. 그래서 공공 의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지난 9월 20일 날 이제 민주당 네. 정책 페스티벌에서 저희 네, 정책들을 네. 제안했을 때 저는 잘 보이게 이렇게 저는 이제 한의사의 네. 공공 의료 역할 증대에 대한 방안을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제가 철폐돼야 된다. 네네. 두 번째는 그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한의사분들이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처우 개선.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병원에 한의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네. 크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보건소장 임명의 제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행법에서는 네. 그 보건소장으로 의사, 네. 양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근데 양의사만 양의사로 한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양의사가 없으면 이제 보건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의료인인 한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들은 여기에 임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부당하다고 해서 네네.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뭐 권익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 법을 갖다가 개선할 것을 여러 번 그 제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부에서 안 고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고쳐달라고 요구를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작년쯤에 그 한의사분 한 분이 보건소장 임명이 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화천군에 네네. 예, 보건의료원에 예. 아, 거기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분은 그럼 예.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신 셈인가요?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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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면허가 있지만 보건직 공무원 으로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이제 보건소에 정규직이 사실은 이렇게 많지도 않다 보니까 네네. 계셔야만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오래 계시려면 처우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처우 개선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또 보건소에 네. 한의사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의사 양의사 보건소장은 결국은 양방 위주의 그 보건 행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지자체 난임 사업이든 치매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거기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 보건소장이 양의사다 보니까. 네. 한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떤 경우는 그 지역 한의사회에서 의료봉사를 나가는 것까지도 제한한 경우도 있었어요. 오, 제한을. 예. 그러니까 예, 허가를 안 해주고 하지 마라.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제한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인 보건소를 한쪽에서만 지역에서. 예, 그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의료의 독점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인 것입니다. 대략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 중에 의사 출신 보건소장님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네. 근데 의사 출신이 한 50%로 돼 있고요. 아, 네. 나머지 50%가 그냥 보건 공무원. 아, 네. 공무원.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보건소에 한의사가 제한돼 있다, 임명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분이 네. 지난해에 임명이 됐다 그랬는데 그분이 뭐 한의사로서가 아니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었던 거예요, 그죠? 보건소 근무 처우 개선 이거는 아까 일본하고도 일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밖에 또 처우가 개선될 만한 것들 뭐 보건소에 보면은 이제 또 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네. 그 공공 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계신 의사들이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의사도 그렇고 한의사도 그렇고 치과의사도 그렇고. 비정규직? 네. 근데 의사는 좀 더 정규직이 많습니다. 근데 한의사는 전국에 한 5명 내외밖에 정규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계약직, 기간제, 뭐 5명 내외? 네. 업무대행 이런 특이한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공공의료를 하는데 의사가 중심이 되지 않다 의료인이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는 의료 그 공공의료 정책을 직접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정규직인 보건 공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하려면 실제로 그분들의 처우가 의사 그 의료인 그 면허가 있으면은 의무 5급으로 정규직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현재는
의무 6급 보건의료직으로 그 계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도 아닌 뭐 일반 기간제 또는 뭐 업무대행이라는 거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사업 소득자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그렇게 위탁 업무를 그런 그런 외주 네, 외주 그런 식입니다. 아. 네. 이게 공공 의료를 해야 될 보건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줘서? 개선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별 좀 기형적인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네. 그런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기엔 그죠? 한의사로서 1차 의료에서 뭐 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 1차 의료에서 뭐 저희가 뭐 못 할 게 없죠. 근데 이런 그 고용 관계가 이게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해도 자기네가 못한다 하면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처우가 잘 돼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에다 사실 중앙에서 저희 협회에서 다른 곳은 의무 5급으로 있으니 여기도 의무 5급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도 꽤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보건소장이 의사라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건소장이 의사고 한의사 채용하는 관계 이런 식이라면 뭐 처우에서 좀 소홀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의료인이 자기의 어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약직에 어떤 불안한 그 처우에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 한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의사라서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달라. 뭐 이런 부분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뭘 더 해달라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법에 의무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이.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 사정에 맞게 네. 좀 약간 법을 약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진짜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지금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되어 내가 거의 근무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지? 국립의료원은 이제 한방진료부가 따로 있죠. 네. 한의사분도 한 네 분 이상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뭐가 뭘 가지고 공공병원이라는 거예요?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병원들이에요. 네네. 말씀하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도 있지만 네네.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 시립병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훈병원. 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뭐 교통병원 또 경찰병원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병원들이 이제 공공병원에 해당되는데 이 공공병원들이 대체로 의과 위주 양방 위주로 그 설립을 하다 보니까 한의사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 야, 그 뒤에 뭐 대본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잘하죠? 뭐 보고 읽는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립암센터. 예, 지금 레이저로 쫙 올라오고. 좀 집중을 해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예? 일산병원. 여기는 정말 한의과가 꼭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네. 건강보험 같이 있어. 우리 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양방치료, 한방치료를 협진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국립암센터에 한의과가 없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국회에서도 이거에 한의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양의사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병원장이 한의과가 들어오는 것은 난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에서는 사실은 암 협진을 갖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해야만 사실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그 매뉴얼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매출 같은 거에 그래도 덜 신경 쓰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공공병원인데 그런데 이제 한의과들이 있어야 실제로 한의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될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현 가능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항상 이야기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렇죠. 만들어 와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일산병원 같은 네.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보험 수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거기서 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근데 거기 한의과가 없으면 한의과의 건강보험 수가가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 운영할 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치과도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의과는 없습니다. 한의과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안녕하세요 이세현 이사님 우리 의무 이세현 이사님
뭐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시죠 하면서 뭐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줄줄줄 무슨 대본 보듯이 말씀해 이거를 주세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도 예. 계속 열심히 지난 협회도 그렇죠. 그렇고 현 협회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난임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1억이다 네. 이제는 5억 네. 올라갔고 지자체별로 또 조례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몇 군데 정도 제정이? 얼마 전에 최근에 전남, 전남 아, 경기도 광주도 24군데 지부와 분해에서 생겼거든요. 네. 지부와 분해에서 예, 예. 네. 2016년에 부산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올해 네. 뭐 서울 경 서울에 있는 각 구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광주광역시 기사를 봤어요 제가. 예, 예.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나씩 늘려주시는 게 또 우리 안녕하세요 이세현 이사님 그러니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권을 넓히기 위해서 난임이나 이제 치매 같은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해나가는데 중앙에서도 해야 되지만 사실 지역에서 잘 되는 사업들을 네. 이게 중앙에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제가 5번에 준비해온 거예요. 난임, 치매, 교의 사업 등 제도화 추진 지역 사업과 유기적 협조. 네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앞서갔나요? 딱 준비해왔지, 딱. 이거 하나가 빠졌어요. 작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감사원의 아, 한의과 진료시설치. 이거는 업무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자랑이야, 자랑. 아. 취미처럼 하신 거 아니야? 사실 정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작년에 네, 네. 국가대표 선수촌 진천에 한의과 진료 생긴 거예요. 네, 박수 네. 한번 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의과 진료를 되게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가서 진료도 받고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한의과 진료실 설치를 하고 결국은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꽤 지금 호응이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가시는 그 원장님들이 밤늦게까지 선수들 시간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아.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평창 그 올림픽이나 네. 이번에도 광주 수영 네, 선수회에서도 네. 운동선수들이 한방 진료, 하니까 진료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좋거든요. 네. 받으면.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지만 현재 선수촌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자원봉사처럼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쪽 예산을 받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조금 뜸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발을 디디고 거기서 선수들의 만족도를 네.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치과도 사실은 거기서 아직은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랑 저희는 예산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는 의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달라.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네. 가끔씩 좋은 얘기를. 아니,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있어야지 뭘 해보든가 하지. 그죠? 네. 또 아까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도 그러니까. 한의과 진료실 생겼어요. 감사원에 생겼다. 이게 사실은 감사원에는 원래 뜸사랑 진료실이 있었어요. 아. 그 뜸사랑 진료실이 없어지고. 무면허? 그렇죠. 그 빈 공간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그 한의과 진료실을 만들고 거기 아주 베테랑 한의사들이 가서 함으로써 네, 거기도 정말 거기도 아주 성과가 좋다라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확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계속 진료실간 늘려달라고 네. 늘려달라고 돈만 더 주면 할 수 있다고 네, 의권을 보장해주면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님 우리 이세현 이사님 모시고 얘기 쭉 들어봤는데요. 의무의사로서, 한의사로서 국민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의사도 잘 알려주시는 걸로다가 한마디 쭉 해주세요.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를 하려고 의무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이렇게 아까 말한 곳에 한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계속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또 국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은 아마 많은 곳에서 한의과 진료를 아마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오늘 의무 이세현 의무의사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제 의무로 나온 줄 알았더니 정말 네.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아유, 네. 뭐 좀 뭐 레이저 막 나오는 것 같고. 처음에는 네. 제가 고동균의 대타라고 들었습니다. 네, 들어와서는 여기 그거는 대회원용에다가 네. 해주세요. 아, 여기는 아니, 일반인들 알 수 있죠. 김세현 위원장님 대타로 하신 거예요. 아 김세현 그렇죠. 고동균 이사님 나와주세요. 그건 이따가 하세요. 고동균도 나와야 된다. 그건 이따가. 네.
자, 우리 나오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같습니다. 한방에 산다고 하시면 돼요. 자, 자. 하나, 둘, 셋. 한방에 산다! 산다!